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범 석입니다. 자, 오늘은 이 해적맛 쿠키의 능력이 바뀐과 동시에 새로운 마법스탕이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 능력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마법스탕 능력은 어떤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능력 같은 경우는 일정 시간마다 해적선을 소환한다. 해적선은 포탄을 발사해 장애물을 파괴하고 코인을 생성한다. 쓰러지면 유령 상태로 1회 부활한다. 유령 상태에서는 모든 장애물을 통과하지만 생명 물약은 획득할 수 없다. 요거 같은 경우는 기존과 똑같죠? 레벨을 할수록 더 자주 해적선을 소환하며 부활 체력이 증가한다. 추가로 검은 설탕 해적선의 특별한 코인이 해적막 쿠키에게 끌려옵니다. 이 말인 즉슨 스페셜 에피소드 검은 설탕 해적선에서 이 해적막 쿠키가 자력 능력을 발동한다는 거죠. 과연 이 스페셜 에피소드에서는 해적막 쿠키 어느 정도의 자력 능력을 발동할지도 같이 보도록 하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마법스탕. 마법스탕 능력. 해적선이 유령 포탄을 발사하고 유령 코인을 추가 생성한다. 마법의 힘이 강해질수록 코인이 더 많이 나온다. 약간 코인벌이용 쿠키가 된 것 같죠, 진짜? 그리고 세트 펫 조합 보너스까지 바뀌었거든요. 뭐냐면은 조합 보너스 체력 감소 17% 느림. 원래는 이런 체력 감소 17%가 아니라 다른 능력이었던 것 같은데 요런 체력 감소 조합 보너스가 생겼고, 게다가 추가로 또 스킨까지. 해군 사령관 해적막 쿠키 유령 부활 시 체력 10 추가. 이거는 그럼 안 쓸 이유가 없죠. 이것까지 껴버리면은 유령 부활 시 체력 110으로 부활이죠. 이것도 원래는 100이 아니라 한 60이었던 것 같은데 100으로 좀 약간 상향된 느낌? 뭐 아닐 수도 있고요. 자, 그럼 바로 랜드 8에서 달려보도록 할게요. 플레이! 옷이 어디서 났냐고? 나도 몰라. 코스프레를 해서 그렇죠? 자, 바로 이제 입대포 발사. 입에서 대포? 입대포? 와우. 아, 저는 옆구리에서 대포 쏠 줄 알았더니 입에서 대포를 쏘네. 입에서. 오, 신박한데? 입에서 대포를 쏘다니. 그거 외에는 뭐 이제 그냥 달릴 때는 기존 해적막 쿠키랑 비슷하네요, 느낌이. 좋았어. 거대한 마법과 길지 먹고. 약간 펫도 능력이 바뀌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점은 살짝 아쉽고. 다시 한번 입대포 발사! 팡팡. 한 발씩 신중하게 발사하네. 그렇지, 코인 먹어주시고 다 먹고. 이런 벌써 5천 코인 획득. 지금 화면상에서는 안 보이겠지만 5000코인 획득했습니다. 거대가 먹어주시고. 좋아. 다시 한번 거대가 먹고. 그렇지, 생명물약 먹고. 그럼 신비의 꽈배기 숲까지. 와, 벌써 5000코인이면은 이거 코인 노가다용 쿠키로 써도 되겠는데 충분히. 그렇지, 이제 7000코인 바로 8000코인 획득. 근데 이거 어차피 화면에 안 보일텐데 슬프다. 다시 한번 자력 능력 발동. 질주. 근데 점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높진 않네요. 보기에는 살짝 아쉽다. 과연 보너스 타임 갔을 때 점수가 어느 정도일지 봐야 될 텐데. 다시 한번 입대포 발사! 팡팡팡. 이거 약간 능력이 한 개 추가된 거라서 약간 수호골렘 끼고 달리는 느낌도 나네요, 수호골렘. 보탐 갔을 때는 질주. 점수가 그렇게 높진 않죠? 원래 다른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4천만 점 정도 나오는데 이상 얘는 보너스 타임에서 좀 달린 다음에 겨우 4천만 점이 나오네요. 다시 한번 입대 발사! 오, 근데 이거 제가 느끼기에는 왠지 느낌이 이 입대포 발사할 때 순간적으로 무적이 되는 것 같거든요? 굳이 장애를 파괴 안 해도 왠지 무적인 것 같은 느낌인데? 안 부딪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여기서 가만히. 와우! 무적이야, 무적! 대포 쏠 땐 무적이구나. 그렇지. 아니, 이거 설명이 안 써있지, 왜? 대포 쏠 때는 무적이라는 거. 별젤리 먹어주시고, 또 먹고, 또 먹고. 그렇지. 근데 이게 솔직히 무적 아니었으면은 능력이 좀 별로였을 듯. 무적이니까 좀 더 좋죠? 네, 좋아. 자, 대포, 입대포 쏴버려! 이게 대포 쏘는 게 쿨타임이 길다면 길게 느껴지고 짧다면 짧게 느껴지는데 약간 좀 애매한 그냥 쿨타임 속도 같은 경우 보통인 것 같아요, 보통. 점수는 확실히 별로입니다. 확실히 별로인데 이게 아무래도 아까 말했듯이 이 해적막 쿠키 같은 경우는 이어 달리기 전용 쿠키라서 그런지 아무래도 첫 번째 달리는 쿠키용으로는 점수가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아마 이제 유령 부활했을 때 어디까지 가는지도 관건이겠죠, 지금?
자, 오늘 꽃밭까지 왔는데 이거 죽겠네. 오, 이러면은 왕큰 생명물량 못 먹는데. 왕큰 생명물량 어디서 죽을까? 요. 자, 대포 쏴주시고. 와, 앞이 안 보여. 앞이 안 보여. 와, 와, 겨우 봤다 진짜. 여기서 부활, 죽었어요 지금. 부활해주시고 가면 이제 생명물을 못 먹는데 이러면은 큰 거? 와우, 오마이갓. 이러면은 이거 진짜 100% 이어달리기용 쿠키다. 1억 겨우 찍을랑 말랑인데 점수도 지금 첫 번째 달리는 쿠키로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해적마 쿠키가. 자, 무지경제를 막아주시면서. 그리고 가장 안 좋은 단점, 이거! 이걸 못 먹어! 오마이갓. 그래도 영웅이 잠든 곳까지는 오네요. 여기까지 무난무난하게. 그렇지, 가주시고. 와, 근데 1억도 못 찍어. 오마이갓 땜. 이어달리기 뿅. 자, 홍고추마 쿠키까지 하면은 과연 몇 점이 나올 것인가. 그리고 이제 홍고추마 쿠키도 부활을 하면은 꽤 멀리 가긴 할텐데 이미 아까 거기서 생명물량을 놓쳐버려가지고 망했습니다. 와, 근데 지금 이게 버그 때문인지 홍고추마 쿠키 능력이 발동이 안되네요. 일단 점수도 날라간 것 같고 한바퀴도 돌 수 있나 관건인데 한바퀴도 못 도네. 점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높진 않은 1억 1700만 점도가 나오고요. 돈 같은 경우는 굳이 코인 노가다형 보물 끼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4만 7천 코인을 얻어갑니다. 오, 이거 그럼 완전 코인 노가다형 쿠키인가 동시에 이달용 100%죠 해적마 쿠키? 아까 이 해적마 쿠키 능력 중에 이 검은 설탕 해적선에서 자력 능력이 있었다고 써있었죠? 그러면 어떻게 자력 능력이 있는지 바로 플레이해보도록 할게요. 플레이! 자, 이거 캠도 내려야지. 밑으로 뿅 내려주시고. 자, 어느정도 자력. 와우, 다 빨아 다 빨아. 아니, 이 정도 자력이야? 그건 약간 좀 미니 자력일 줄 알았는데 그냥 기본 자력입니다. 레온마 쿠키랑 똑같은, 순산마 쿠키랑 똑같은 자력이야. 와우 와우, 다 빨아들여. 이거 이러면은 해적마 쿠키 이러면은 이거 뭐 코인 노가다형 무조건인데? 와, 이거 뭐 자기 맵이라고 자기 거 다 끌어당기네. 자기 혼자서. 그렇지, 해적 코인 다 끌어당겨주고. 뭐야 근데. 아, 아니 그, 이거 이럴 거면은 캠을 왜 내렸어? 아니 이거 이럴 거면 캠을 왜 내렸어? 이거는 또 코인이 오른쪽에 표시가 되네. 아이, 어이가 없구만. 자, 그렇지, 먹어주시고 먹어주시고 먹어주시고. 생명물량 먹고 거대화 다 먹어. 와, 다 쓰러졌기죠? 싹쓸이. 생명물 먹고 하나 둘. 와우, 해적 코인 다 내꺼야. 자, 해적 캡 쏴주시고 순식간에 2만원. 지금 조합도 지금 안 맞추고 대충 달리는 거거든요? 이거 근데 그럼 혹시 유령 상태일 때도 코인을 끌어당기나? 유령 상태일 때도? 그거 다 봅시다. 진짜 그러면 진짜 대박이다. 유령 상태일 때 끌어당기면은 코인비까지 싹쓸이. 와우, 다 먹어. 싹쓸이 싹쓸이. 이렇게 벌써 이제 5만원 가까이. 알파벳 먹어주시고. 자, 이제 곧 죽겠네. 자, 이제 죽습니다. 아이고, 생명을 놓쳤다. 오마이갓. 자, 이제 여기서 죽으면은 부활. 얼마? 와, 유령 상태일 때도 끌어당긴다고? 이거 뭐 이러면은 뭐 이 천사막 쿠키입니까? 아니, 이거 천사막 쿠키인데 이러면은? 이거는 뭐 해적맛이 아니라 천사맛이네. 어? 근데 어찌 보면 맞는 말일 수도? 해적맛 쿠키 유령이니까. 오마이갓. 지금 어이없게 살짝 마지막에 빠졌는데 이렇게 대충 달렸는데도 불구하고 한 판에 10만 코인 획득. 정말 대충 달렸거든요?
생명물 한 개 놓치고 마지막에 진짜 어이없게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10만 코인? 해적막 쿠키 이러면 빨리 안 얻을 이유가 없겠는데요? 이어달리기용으로 점수 내기로 쓰이고 이렇게 스페셜 에피소드에서 코인 노가다용으로 쓰이고 게다가 뭐 그냥 코인 노가다용으로 쓰이니까 이거 완전 다재다능 만능 쿠키인 것 같습니다. 이제 뭐 홍고추마 쿠키는 이달용으로 거의 쓰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해적마 쿠키 같은 경우는 이어달리기를 할 때 유령 해손으로 장애물 계속 파괴시키고 게다가 유령 부활까지 하니까 홍고추마 쿠키 쓰지 않고 앞으로 해적마 쿠키를 이달용 100% 쓸 것 같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뿅.